미국 연준이 약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.5% 인하한 데 이어서 추가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재생에너지 산업은 금리 인하 수혜가 큰 업종입니다. 이 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또 초기 자금 조달 규모가 크고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로 조달하기 때문이죠. 특히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.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눈독을 또 들이고 있다라고 하네요. 국내 기업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2030년까지 국내에서만 100조 원대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해상풍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는 CS 윈드 등 국내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는데요. 해상풍력이라는 새롭게 열리는 황금 시장에서 이 국내 기업들이 승자가 되길 응원해봅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